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미라레 집에서 싱그러운 여름 꽃내음으로 가득 찬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식물의 향기를 맡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은선 기자입니다. 지난 31일 의정부 미라레 집 거실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마스터 가드너협회 의정부 지회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원예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13회 차를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저희 가족들을 볼 때는 너무 내가 너무 행복했다. 그동안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흐뭇해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이제 막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 꿈이 있는 땅 거기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마스터 가드너는 도시 농업을 매체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정원 가꾸기 문화를 지역 내 확산시키며 심내 건강한 삶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 13회기 매주 1회씩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 입소인들과 함께 텃밭 만들기, 꽃바구니 만들기 등 식물의 향기를 맡으며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함께했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이날은 마지막 날, 천연 향수와 모기퇴치 스프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 강사의 설명을 쫓아 조심조심 정성을 다해 액체를 따르고 저울로 용량을 맞추고 잘 섞어서 완성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그 향기로 힐링이 되는 시간, 지원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보내는 시간, 그 자체가 즐거움으로 기억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들은 값진 금빛 경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양궁 여자단체전 10연패라는 눈부신 기록으로 대한민국을 한바탕 떠들썩하게 했었죠. 그중 남수현 선수는 순천시청 양궁팀 창단 27년 만에 처음 배출된 국가대표 선수로 순천시민들의 남다른 기대와 응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재상 기자가 그 뜨거웠던 열기를 전합니다. 지난 29일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양궁국가대표 남수현 선수가 임시현, 전운영 선수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10연패를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순천시는 결승전이 열렸던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까지 오천 그린광장에서 양궁 여자단체전 경기 생중계를 진행해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남수현 선수는 순천시 풍덕동 출신으로 순천 성남초, 풍덕중을 거쳐 올해 2월 순천 여고를 졸업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지난 25일 개최된 랭킹 라운드 단체전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순천 출신 남수현 선수의 생애 첫 올림픽에서 단단한 팀워크와 뛰어난 집중력으로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신화를 달성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고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했다. 고마워. 그 양궁 10연패라는 그 레전드 자리에 내 딸 이름이 올라가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수연아 울지 마. 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순천시청 양궁팀 창단 27년 만에 처음 배출된 국가대표 선수이기에 시민들은 남수현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장애인이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주역이 되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가치를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이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근로인 및 보호자, 순천시민복지국 김재빈 국장, 사회복지법인 동행,
김홍룡 이사장 등 관계자 포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장애인의 춤과 노래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에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10년 후는 어떻게 변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꿈을 키우는 세상을 직원과 장애인 모두가 열심히 해왔던 덕분에 지금의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은 지역사회에서 또 장애인으로서 많은 직업을 창출하고 또 그분들이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식에서는 장기 근속자인 근로장애인의 공로에 감사패를 표창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념사와 축사 그리고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꿈을 키우는 세상은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모토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직업재활시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10명의 근로인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31명의 중증장애인이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은 부모님과 근로장애인 그리고 종사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오롯이 화장지 판매 수익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에 귀감이 되고 축하받는 이번 자리를 계기로 장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더욱 쾌적한 근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꿈을 키우는 세상! 복귀TV 뉴스 이영춘입니다.